100% 잡살밥을 만드는 네. 누룽지 밥솥기계입니다. 누룽지 밥솥기계요? 예. 여기 누룽지입니다. 아, 저게 진짜 맛있는 건데. 오. 바로 나왔을 때 저렇게 먹어야죠. 그냥 이것만 먹어도 간이 싹 될 수 있어. 이야, 이거 꼬대밥이 너무 맛있네. 네. 누룽지로 고소한 맛을 더한 찹쌀 고두밥. 가마솥에 지은 그 맛을 고대로 재현했답니다. 아, 박대로 저렇게 들어가죠. 고두가 고소한 맛을 내드릴까? 고두와 제주도 진경 쑥을 넣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 설탕 대신에 자유로우 쓰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자꾸. 그리고 갑자기 뭔가를 칙칙 뿌리는 사장님. 뭐죠? 찰밥은 붙어가지고 작업하기 힘든데 짤하고 이질적이지 않고 뭔가 동종의 기름을 썼는데 그게 바로 쌀눈에서 그 뽑은 기름입니다. 사장님의 비법까지 더해져 밥알이 살아있는 찰기 가득한 떡반죽이 완성됐습니다. 와, 보기만 해도 그 맛이 느껴지는데요. 저희들은 100% 공장산 팥을 사용하고 있고 제가 직접 삶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또 뭔가를 꺼내온 사장님. 이거 비법 재료 같은데요? 사장님, 이거 뭐예요? 예, 팥 삶는 데 들어가는 비법 주머니입니다. 비법 주머니요? 우선은 그 기장 다시마가 들어가고요. 다시마는 각종 미네랄도 풍부하지만도 팥을 조금 엉기는 맛이 있기 때문에 다시마를 넣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팥 삶을 때 아림만 나는 걸 없애주려고 자소엽하고 유업제하고 피를 막게 하는 계피를 넣고 있습니다. 냄새를 뭐 건강하게 좋네요. 팥 본연의 맛은 물론 영양까지 한껏 끌어올린 수제 앙금입니다. 이렇게 삶아진 팥은 은은한 단맛으로 떡맛을 제대로 살려준다고 하는데요. 떡 반죽 가운데 팥 앙금을 잘 쌓아 돌돌 말아준 뒤 한입 크기로 숭덩숭덩 썰어주면 국내산 식재료로 정성 가득 담은 떡 완성입니다.